여기서 여러분들 팬미팅 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기 대표님은 혹시 킬러죠. 킬러죠. 김예림 혹시 닮은 연예인 있나요? 아, 제가 저번 주에 MCN에 좀 다녀왔습니다. 후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대표자 이름이 공교롭게도 아닙니다. 너 드럼통 보내려고 만든 그런 회사 아니냐 난리가 났었어요. 솔직히 나도 킬러조의 정체가 좀 궁금하긴 했어. 내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어왔습니다. 회사를 보여드리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옷 뭐야? 못됐다. 아니, 집에 이런 옷이 왜 있냐고. 김예림이 이 회사에 왜 들어갔는지 브이로그를 다 보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와, 이제 회사 너무 좋다. 끝이 안 보여. 미쳤죠? 건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속해 있는 거지. 그래도 그냥 맥깔 나잖아. 여기가 스튜디오. 아, 여기인가요? 팬미팅 칠 거면 여기서. 지금 가도 돼요, 지금? 스튜디오 볼 수 있는데. 지하에. 보실래요? 네, 네. 너무 암시된 거야. 오빠 유튜버라 했지? 파란색 입고 왔어. 스튜디오에 있는 회사들한테 네. 스튜디오를 쓸 수 있게 빌려줘요. 야, 이거 대박이지 않아? 여기서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여기 이제 호리존이라고 우와. 해서 촬영할 때 크로마키 같은 거 그런 촬영들 있죠? 공포로운데? 아, 여기가 진짜 짱이었어. 어탕수제비 한번 끓여봐도 될 것 같아요. 예림님이 팬미팅을 하고 싶다. 그곳을 쓰시면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민망하더라, 여기 쓰니까. 팬섭 해줄 거야. 미안해요. 한 번밖에 몰라. 네, 여기서 여러분들 팬미팅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날이 오는 그날까지. 남자 매니저님이랑 대화하는데 진짜 팬미팅 열어가지고 숫자가 와서 모가지 공격하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 핵이! 이러면 어떡하냐면서 김예림을 좋아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었네? 헬기 타고 병원 가면 인생 성공이라고요? 이것도 맞긴 해. 그것도 컨텐츠긴 해.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파요. 고향이 중국이어서 20만 쩐거리네. 서울 중국 집 먹을까요? 좋아요. 와, 근데 서울 물가 미쳤다. 빨리 입어주세요. 제가요? 물가를 잡아라. 인성을 또 못 잡는? 유린기 어떠신지? 좋아요. 이건 유린. 짜장면 시켰고 색깔이 좋긴 좋더라. 동생도시네. 그러네. 서울은... 원래 계란 없나? 진짜? 이래서 서울 깍쟁이들 안 된다니까. 여기서 타임. 서울은 진짜 계란 안 들어갑니까? 아... 정이 없다. 정이 없어. 서울 깍쟁이들이 뭘 알겠어. 저거를 탁 찢어가지고 싹 싸먹는 그 맛이 있다고요. 그래, 노른자랑 비벼 먹어야지. 왼손잡이에요? 양손입니다. 아, 웃을 때 이렇게 웃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멋지기? 면치기. 아하. 너무 야해. 도시락인가? 야하지 않나? 아, 딸불백 정신? 카톡에서 딸불백 사진을 찍어서 이거 야하지 않음? 이렇게 온 거야. 아, 이제 맵다 매워. 날로 너무 좋죠. 세종의 종착지는 날로지. 한여 콘텐츠 게스트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러 후보군이 나왔어. 그 정치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윤누카스님이나 감동남 쭉 나왔는데 좀 더 라이트한 사람을 가고 싶은데 딱 마침 날로님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날로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2-3년 있다가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아, 뭘 또 결혼까지 생각해요. 접점이 없진 않아. 아니, 노래를 좋아하시잖아. 가서 가도 돼요? 아니, 안 돼. 왜요? 나 지갑 안 들었다. 와. 아, 내가 설렜는데. 어떡해, 설거지하고 가야겠다. 폭행. 지현님이랑 같이 설거지해야 되겠는데? 아, 진짜 지갑을 안 들고 왔어. 어쩌라고! 한여는 원래 남자한테 얻어먹는 거예요. 첫 식사인데 좀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 매니저님이 사주셨습니다. 오. 야, 멋있다. 조속이 엄만 다닌 나로서는 같이 앉죠? 아니요, 아니요. 사람들 무서워. 여왕의 자리, 음지 퀸의 자리, 음지 베이커. 그 진동 바이브레이터 넣는 예림. 너무 힘들게 하셨나? 아, 너무 기빨려. 이 옷 어디서 나셨어요? 중국 국가대표 애들한테 받았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계셨어요? 아니요. 아, 친구들분이. 패드립을. 장원영 화이팅. 응원해놓고. 대기 공간? 이런 식으로. 약간 통화해야 될 때. 네. 미팅 대기 공간? 거기 배경으로 콘텐츠로 많이 찍더라고요. 아, 여기로요? 여기 월세가 얼마일까요? 한 달에 한 80? 10만원입니다. 저희는 직원이 많지 않아서 공유 오피스여가지고 10만원이라는 게 진짜 충격적이었어. 제 자리고요. 거기 뭐 장비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사람 찍을 때 잘 나오는 카메라. 그런데 조현기 대표님은 혹시 킬러죠? 킬러죠. 킬러죠. 아, 진짜요? 매니저님들이 아주 그냥 유쾌하셔. 내가 지어준 별명이냐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은 거예요. 뭘 또 내가 지은 거야. 너희가 지은 거지. 우리 다 같이 지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쏙 바래
뭐를 빼십니까 여러분들? 여푸님, 수련수련님. 와 이쁘다. 아, 가져가도 돼요? 아, 다 가지셔도 돼요. 진짜요? 원래 여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해. 한 10장 챙겼거든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 두고 왔어. 오늘 좀 궁금한 거 있어요. 회사 측에서도 저한테 바라는 그림이 있지 않나요? 영광창립. 아니지, 우리 공천 받아주고. 저는 숲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대륙을 보기 때문에 메이님이 정치인이 되는 게 한 번 망당해요. 비례대표 킬러죠? 드디어 느바 퇴출. 다 모니터링 하고 계셔. 댓글 같은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채널도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채널 살면서 처음 봐. 그거는 좀 짧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보다가 나간다는 건데 왜 나가는 걸까요? 전체적인 걸 싹 분석을 했을 때 보다가 이제 중간에 나가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끝까지. 이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처음 알았다. 구독 안 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오히려 유이 생성이 좋다. 아이!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근데 아, 구독 안 한 비율이 거의 60%가는 이 18세기들이 김예림 채널을 구독하기 부끄럽다. 부끄럽습니까? 구독, 멤버십, 좋아요, 좋댓구알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무슨 심리인지는 알 것 같아. 헬스장 가가지고 가세맨님 영상을 이제 보거든요. 틀어놓고 이렇게 보잖아. 좀 부끄러워. 괜히 내 폰만 보는 것 같고 나를 보는 시청자들도 그런 기분일까? 존나 부끄러워서 사람 했을 때 내 영상 안 본다고요. 어, 혹시 레이저님 구독하셨어요? 안 했으면 어떡해요? 어딨어? 더 가자. 개혁 파기? 그래라. 아. 대한민국에서 당신을 보는 지역 순위.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전남. 네. 투어 한번 가요? 보면 도시별로도 뜨거든요. 광주에서도 막히는. 나를 노리고 있다니까. 광주에서 5위나 되기 때문에 제가 팽창해드려 너무너무 열고 싶었지만 아직 칼빵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을 많이 해서 많이 보러 오시나? 뭔가 빨가벗은 느낌이네. 볼 게 없는 라고 하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면전에다 두고. 그냥 다시 말한 건데 왜 난리? 나가. 저도 컨텐츠 몇 번 보면 다른 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아, 계속 똑같아요. 꽃털 치우고 휴지 있는 걸로 보라. 똑같은 템포니까. 선물 유주세요? 이게 나무위키에 써있는. 아이씨, 나무위키에 김예림이랑 분리시키라고 했더니 돌았어? 누구야? 여기 땅에 있을 것 같은데. 내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누굽니까? 자진 하세요. 자진하세요. 자진. 내가 추가하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김예림 적을 거 많잖아. 밥몰이다. 아, 만들어줘! 해줘! 아, 내 손으로 나무위키 들어가가지고 밥몰이다. 이상하잖아. 내가 한물 유두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 나의 유두는 들어가 있어. 내 건 디그닥이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친구가 한물 유두인데. 미진이 얘기입니다. 미진이 얘기. 공식 질문이 있는데 김예림 혹시 닮은 연예인 있나요? 웬디 닮았어요. 웬디. 어? 아, 유튜브 보셨죠? 아니요? 왠지? 진짜 안 봤는데 지금 딱 떠오른 거예요? 강화 덜 됐을 때 그러셨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모자이크 열심히 해봐라. 아, 맵죠 진짜. 근데 방송하셔도 잘할 것 같아. 몇 번 얘기했어. 네, 본인들도 하면 나락갈 것 같아서 못하겠대. 에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나락이면 갈할 나락도 없어요. 인수무.